안녕하세요. 유채분 혜님입니다. 썸네일 어차피 못 쓰겠네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통방송이 예약됩니다. 아, 정두님도 한기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즈밥을 원래 해서 바로 먹으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또 레시피 궁금해요. 막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하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재료를 다 준비를 다 썰어놨어요. 밥도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볶아서 한 5분 정도 하면 뚜껑 닫아놓으면 되더라고요. 치즈 해가지고 혜님이 또 100개를 맛있게 해볼게요. 오늘 쿡방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지락탕도 미리 끓여놨어요. 죽이죠? 오, 냄새 죽입니다. 일단은 같이 먹기 위해서 일단 쿡방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밥이 흰밥이 있고요. 메딘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먹을만치만 하시면 돼요. 먹을만치만 하시고 그리고 스팸을 좀 썰어놨고요. 그리고 통조림, 옥수수 물기를 쫙 빼가지고 해놓은 거고요. 여기 가든 야채, 이거는 제가 먹고 싶은 야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버섯, 저는 요즘에 버섯에 빠졌잖아요. 버섯, 뭐 당근, 파프리카, 또 뭐 있니? 양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먹고 싶은 야채를 썰어놓으시면 돼요. 불을 좀 올릴까요? 밥은 한 20분 정도 후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이네요. 아, 커피님도 오셨고 좀 내려놨다 했네. 또 정신없는 쿡방이 될 듯. 여기다가 원래는 기름을 살짝 둘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볶고 막 해야 되는데 저는 버터를 좀 느끼한 걸 좋아하잖아요. 버터를 제가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버터 선택. 더 고소할 것 같아요. 총각무 맛있어 보여? 샀습니다. 비비고인가? 샀어요. 오늘 뭐 세일하는 총각무를 샀어요. 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역시 총각무는 비주얼이죠. 소리랑 이렇게. 아우, 꿀쟁가 또 감사합니다. 야채를 넣어서 볶아야 돼요. 야채를 너무 많이 넣었나? 밥 들어갈 자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조금만 남겨놓읍시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을 많이 못 넣을 것 같아. 그리고 스팸 한 통, 큰 거 한 통. 스팸은 많이 넣어도 돼요. 왜냐? 고기를 안 넣으니까. 그리고 통조림 한 통. 제가 옥수수는 좋아하니까. 이 정도는 넣어도 돼. 자, 이제 볶으시면 돼요. 이렇게. 볶고. 그리고 여기에 양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양념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아니, 버터 택 떴네요. 더 넣죠. 저는 그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레시피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뭐 어떤 거 넣는 무슨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레시피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이 먹고 싶은 그대로 치즈를 넣어서 그냥 밥을 해 먹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제일 대표적인 게 고추장 1, 케찹 1, 설탕 1, 뭐 그리고 당, 뭐 이렇게 꿀 같은 거 뭐 조금 한 스푼 정도 해가지고 그 소스 만드는 게 제일 유명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뚝배기에 맞아. 뚝배기 하면 좀, 전 뚝배기 큰 게 없으니까 이만한 뚝배기 없잖아요. 뚝배기 못 했어요.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이거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더라고요. 이거 협찬 아닙니다. CJ꺼 아닙니다. 매운 갈비 양념. 요거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거. 매운 갈비 양념. 그 대신 매운 거여야 돼요. 매운 거. 전 마가리 아니라 버터. 이거를 일단 밥에랑 섞어가지고 양념 해가지고 할 거예요. 이거 양념을 사가지고 한번 손으로 찍어 먹어봤는데 많이 맵진 않아요. 근데 그거 맵던데 언니 괜찮으시려나? 진짜요? 아까 손에 이렇게 살짝 찍어 먹어봤는데 그렇게 맵진 않던데요? 그리고 여기 치즈가 들어가니까 매콤한 게 들어가야 되긴 해요.
원래는 청양고추를 넣으려다가 볶아줘야 돼요, 일단. 왜냐면 여기 당근도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야채를 조금 익혀줘야 돼요. 아, 버터는 가염과 무가염이 있는데요. 가염은 좀 짠 거고, 무가염은 안 짠 거죠? 저는 무가염은 잘 안 먹습니다. 전 무조건 가요. 아, 요건 치즈고요, 치즈. 서울 우유 치즈. 메고머리님이 또 30개를 또 감사합니다. 쌈별이님 오늘 덕분, 손님 덕분에 오늘도 위로를 받네요. 제가 뭐 해드렸다고. 제가 뭐라고. 감사해요. 먹방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양쪽으로 씹으시나요? 한쪽으로 씹으시나요? 저도 그걸 먹으면서 느꼈는데요. 좀 골고루 씹는다고 씹는다고 일부러 그렇게 먹고는 있는데 저는 왼쪽으로 좀 많이 씹더라고요. 왼쪽으로. 요렇게 여기가 좀 딱딱한 거 요걸로 많이 씹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그냥 버릇이겠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해야 되나? 해커피님 5개도 감사합니다. 팔 안 아프셔요? 뭐 했다고? 아니, 이 정도로 팔이 아프면 어떡해요? 운동해야 돼, 그 정도면. 누님 얼굴 보러 왔어요. 저 눈이 조금 네모난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밥 얼른 넣어주세요. 현기증 나요. 이거야, 그쵸? 밥을 썰어요. 금방 돼, 금방. 금방 돼요. 언니, 왼손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 내 왼손 까지 마요! 내 왼손 깨지 매! 이거. 뭐냐, 이거. 제기차기 할 때 이거. 아이, 뽀뽀님 오셨네. 됐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제 밥을 좀 둡시다. 밥을 넣고 이제 소스를 넣는 거죠. 소스를 얼마나 넣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먹어보면서. 일단 먹어보면서. 매운소스를 이렇게 넣고. 간은 중간중간 맛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튀김 종류도 원래 하나 하려고 그랬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튀김은 포기했어요. 원래 해시브라운 칩이 있어갖고 해시브라운 칩을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같이 뽑고. 야채를 너무 많이 넣었어. 내 욕심입니다. 제 욕심. 잠시만요. 좀 불편하네. 딱딱한 거 같고. 저 오빠 오늘 일 안 하네.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한번 보고요. 물을 넣어도 될지 안 될지는. 나무주걱은 소리가 좀 듣기 싫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실리콘으로 하려고? 딸기 계획은이 들어가십니까? 아니, 저거, 요게 치즈예요, 요게. 뭐, 서울 우유 치즈가 뭐 새로 나온 건지 어쩐 건지 저는 처음 봤는데, 한번 사봤어요. 아, 일본 과자. 맞다. 오늘 후식 일본 과자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아니, 그, 커피니, 제 자주 가는 커피니 아시죠? 그 커피, 저 뭐냐, 케이크 사 먹는데요. 근데 어떤 한 남자분께서 토요일마다, 진짜 몇 달간, 지금 몇 달 됐어요, 벌써. 몇 달간, 그, 거기서 커피니 항상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케이크 한 판을 꼭 드시고 가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예약을 하고. 그분이 이제 거의 몇 달간 그렇게 계셨는데, 이번에 일본에 놀러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좀 전해달라고 과자 이게 조금 뭐 이렇게 생 초콜릿이랑 뭐 이거 좀 맛보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좀 금요일날 받아갖고 오늘 먹게 됐네요. 그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 얼굴 한번 뵙긴 했거든요. 한번 서울 한번 가갖고 우연히 마주쳐서 케이크 한 판 받으시더라고. 얼굴 됐어요? 젊으신 분이야, 젊으신 분. 맛있어. 살짝 맵긴 하다. 맛있어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님들아. 볶음밥 이렇게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다. 여기가 살짝 줄이고. 지금 하나도 안 싱겁긴 한데 치즈를 좀 싱거워요. 아니야, 물이야. 또 밥이 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지야 모러니 어서 오세요. 치즈를 올리고 잠깐만요. 물을 좀 넣어야 걸쭉해질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원래 있는 레시피랍니다. 물을 살짝 넣어야 해요. 제가 밥을 오늘 조금 되게 했거든요, 일부러. 물을 생각보다 많이 넣었었어. 이렇게 해서 물을 살짝만 넣고 치즈를 올리는 거죠. 아, 여리하루님 한 개 팬클럽, 깜별이님도 다섯 개, 우리 칠구님도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중간중간에 치즈 넣을게요. 벌써 치즈 늘어지는 거 보소. 꽃기요이님 팬클럽 두 개도 감사합니다. 아, 저 페팔도 있고 이것도 있고 팬이 좀 몇 가지 있어요. 페팔은 지금 고기 구울 때만 좀 쓰는 팬이라 조금 재워두고 있고, 요건 볶음용이라. 샤플님 다섯 개도 감사합니다. 아니, 한 문제 다 썩었네, 이거 진짜. 좀 심한 듯. 이건 좀 심한데. 깜별이님 다섯 개도 감사합니다. 뚜껑 닫을 거예요. 이게 원래 치즈를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밥을 너무 많이 했네. 좀 남기죠. 남기면 또 이거 내일 또 데워 먹으면 또 맛있으니까. 뚜껑 닫기 전에 저는 원래 노란 치즈가 있으면 더 좋긴 한데 노란 치즈가 없네요. 체다 치즈를 좀 넣을 겁니다. 약간 체다 치즈를 이렇게. 호우! 체다 치즈까지. 아, 치즈 밥이잖아요. 치즈 밥. 춘삼이 또 난리 났네. 자기 치즈 주는 줄 알고.
치즈맛 맞죠?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춘삼이 치즈는 가끔씩 먹어요. 가끔씩 줘요. 우리 오빠 조금만 먹을까요? 됐습니다. 뚜껑을 닫고. 조금 닫고. 이것도 살짝 이제 올리고. 살짝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맛있겠죠. 뭐 보나마나 맛있겠죠. 지금 맛을 한번 봤는데 뭐. 이렇게 좀 치우고. 짠. 이렇게 해서 아니 소통이나 좀 할까요? 네? 아우 정신없네. 소통이나 좀 할까요? 저걸 다 먹나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영이 좀 많이 심하게 많긴 한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김밥 양보다 밥을 좀 덜한 것 같거든요? 저 김밥 한 10줄 먹잖아요. 그 밥 양하고 조금 것 같은데? 영호님 한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디다 디디오님도 15개도 감사합니다. 알타리 누가 담은 거예요? 비비고에서 담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 돈으로 샀지만 아이고 웨이시코기님 4개도 감사합니다. 아우 김밥도 요번에 오늘 싸먹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쯤에 너무 바빠이어가지고 요번 주 김밥을 뺄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헨닝헨닝 10개 스티커도 감사해요. 그 뭐냐 제가 금요일날도 너무 멀다 이제 희롱장님 40개를 또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비빔밥을 해먹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도 또 김밥 먹으면 너무 밥밥밥밥밥 해가지고 김밥은 다음주로 넘길까 생각 중입니다. 시우껌땅님도 중계방 중계방 생겼네요? 중계방에서 팬클럽도 하나 또 감사합니다. 김밥 해부 그 뭐냐 그 비빔밥은 좀 요즘에 꽂혀가지고 비빔밥은 요번주에 꼭 먹고 싶어가지고요. 셀마님도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아플루 매니아님 오셨고 치즈밥 너무 궁금하다. 저도 궁금해요. 저도 처음 먹는 거거든요 지금. 유튜브 6개월 시청하다가 생방 시청은 처음이에요. 메리아님 어서오세요. 한국인은 밥심이요. 뿌뿌님 몇 살? 25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디디디오님 또 3개도 감사합니다. 냄새 어때요? 냄새는 아까부터 죽였어요. 버터부터 뭐 쫙 깔리는 거죠. 눈썹이 다시 진해졌네. 오늘 또 두 번째로 칠했습니다. 오늘 또 모나리자 난이는 생강 난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눈썹을 좀 그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바지락탕인데요. 홈플러스에서 생바지락이 팔더라고요. 이거 바지락탕 맞아요. 저번에도 한번 먹었는데 바지락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그러시는데 바지락 써있었어요. 바지락 서해안 바지락 써있었어요. 사랑이니 10개 팬클럽 초파님도 2개도 감사합니다. 물을 넣어서 일단 푹 끓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바지락 넣고 제가 좋아하는 오만둥이를 좀 넣습니다. 오만둥이도 한 팩 넣었고 그리고 그 소금 천일염으로만 했어요. 모시조개 아니에요. 이거 모시조개는 좀 하얗고 조그만 거예요. 먹물 후치님 20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참 좀 끓인 다음에 그 청양고추를 좀 많이 넣었어요. 그냥 칼칼하게 청양고추 넣어서 천일염 소금으로만 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죽여요 막 맑은 국물이죠 아주 그냥. 다현님도 팬클럽 또 가입 감사합니다. 시원할 것 같죠?
어떻게 먹어도 될것 같아? 어떻게? 엄마! 오늘은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을게. 어머, 버터 냄새 좋다. 자, 자 시작해볼까요? 자, 샘립. 대박이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머, 지금 자동 초점으로 돼 있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아, 이거 자동 초점 돼 있었네. 네, 풀었습니다. 아, 됐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치즈 한번 늘어뜨려 볼까요? 밥반 치즈 반이죠.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을게요. 간단 맞아. 뭐. 오늘은 대화가 조금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너무 뜨겁기도 하고 이 호흡 뭐 밑에 딱 붙었어. 어머. 밑에 누룽지 생겼어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많이 느끼하지 않네요. 느끼하지 않아요. 양념갈비 넣으니 더 맛있나요? 저 다른 거는 안 해먹지.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왠지 제 스타일인 양념갈비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소스를 사서 했어요. 미나미니 어서오세요. 치즈는 솔직히 어딜 넣어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치즈는 뭐 이거나 고마워. 아, 오셔내라. 아, 오. 아. 바지락이 커요, 그리고. 바지락 심심하다.
뜨거운데 시원하다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나이 들어봐요. 무조건 시원해요. 바지락 당이 아주 그냥 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치즈가 두 개 들어갔잖아요. 체다 치즈 맛도 약간 섞여가지고 진합니다. 짱무짱님 5개, 5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여기 불은 살짝 껐어요. 지금도 좀 뜨거워가지고요. 바지락은 생 살아있는 거 사서 해감을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 30분 해감했어요. 팽팽님 3개 감사합니다. 아, 누룽지 좀 탔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누룽지 좀 탔네. 누룽지보다는 한번 먹어보죠. 고소해. 짱 고소해요. 짱무짱이 또 사섰기에 또 감사합니다. 아, 치즈가 눌려서 고소하군요, 지금. 아, 치즈 때문에 이게 좀 탄 거네요. 아, 오늘 눈이 좋네요. 어, 짱무짱이 또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뭐 이 치즈 없죠? 감사합니다. 바지락탕 레시피. 아, 바지락탕 레시피는 진짜 쉬워요. 그냥 물을 좀 넣으셔가지고 팔팔 끓여요. 일단 한 10분 이상을 팔팔 끓이면 무가 좀 이렇게 투명해진다 싶으시면 바지락을 넣으시고 팔팔 끓이시고 소금으로만 간을 했어요. 천일염 하고 그리고 그 청양고추만 이렇게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바지락 해감이요. 그것도 소금 넣고 물에 좀 담가 놓으면 돼요. 살멍청이님 어서오세요. 이 중간중간에 체다치즈 맛이 또 죽이네요. 체다치즈를 꼭 넣으세요, 님들아. 그냥 일반 요 치즈는 그냥 요 약간 그 이게 맛이 강하지 않잖아요. 요 치즈는 근데 체다치즈를 같이 넣으니까 오, 훨씬 맛이 진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인터넷 레시피 찾아보시면 되게 다양해요. 어, 김마음님 백클럽. 김마은이 백클럽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저기다 살짝 끌까요, 이제?
이미 찾아봤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리나 이런 건 비슷하고 들어가는 그 재료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재료가 자기 본인이 먹고 싶은 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돼지마님도 안녕하세요. 한치사랑님 세 개 또 감사합니다. 언니가 밥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나 한식은 진짜 주에 먹방에서 그래도 한 두 번은 먹지 않나 싶어요. 디다디디오님 생식기 또 감사합니다. 네, 김치는 샀습니다. 총각은 김치가 집에 없어가지고요. 김치는 오늘 샀어요. 불편한 봉구님 또 한 개 또 감사합니다. 나리짱님이 나리짱님이 110개를 김치 못 드시는 분들 계시지 참. 김치를 제가 저도 김치를 즐겨 먹는 편이 아니잖아요. 뭐 다른 뭐 밥 먹을 때는 김치 좀 먹긴 하는데 소리를 들으면 먹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김치는 아삭 아삭 오독 오독 아그작 아그작. 장윤관님 어서오세요. 네, 사진 쪽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나리짱님 220기를 나리짱님 맛있게 먹을게요. 와 되게 칼칼해요. 우리 프렌드님 또 10개를 또 감사합니다. 먹방 후에 운동하죠. 오늘 근데 한참 걸리겠어요. 먹으려면 양이 많아갖고 오늘은 메뉴가 한 메뉴라 천천히 먹겠습니다. 1217님 한 개 감사합니다. 팬클럽도 감사해요. 이거는 꼭 충광부랑 같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드러운 식감과 이게 제대로이겠네. 누룽지밥 누룽지 이 아삭아삭한 김치가 갈비 양이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저도 이거 블로그 보고 봐가지고요. 청정한 건데요? 화끈한 매운 갈비 양념? 이걸로 했어요. 이거 비빔밥 해먹을 때도 그냥 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거? 옥수수 들어갔죠. 우리 초파님 또 2개 또 감사합니다.
김치가 적당히 익었네. 안 익었을 줄 알고 약간 걱정했거든요. 내일 또 방송하시나요? 네, 저 금요일까지는 방송합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데 다 파는 것보다 맛있어요. 바지락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등갈비에 저 소스 묻혀서 구워 먹어도 되나요? 마음대로 읽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고기에 묻혀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소주각이다, 소주각. 이거 하나면 뭐 소주 한 진짜 세 병 마시지, 세 병. 자몽이슬로. 얼굴 맨질맨질해졌어요? 아무래도 지금 땀을 좀 흘리기 때문에. 아, 꽃보검님 감사합니다. 언니 잘 드시네요. 쉬는 날 바지락탕에서 혼술해야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쉽잖아요, 솔직히. 바지락만 사시면 돼요. 이거 뭐 딱히 청양고추 들어가고 무도 솔직히 안 넣어도 돼요. 무는 집에 있어가지고 한번 넣긴 했는데 이거 그냥 바지락만 넣고 하셔도 돼요. 와, 크다. 해조를 잘못하면 비리잖아요. 조개탕이 비릴 수가 있어요? 전 조개탕이 비려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조개탕 끓일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처음에는 좀 슴슴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계속 끓이잖아, 약간. 그리고 계속 담가 놓잖아요, 물에. 안 싱싱하면 비려요? 아, 그런가? 산 것만 해서 그런가? 이게 짠기가 계속 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처음에 간을 딱 맞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나중에 점점 갈수록 좀 짜져요. 그래가지고, 살짝 슴슴하게 처음에는. 아, 우리 커피님 20개도 감사합니다. 스무스하네. 그냥 구운 끓이면서 졸으면서 짜지니까. 어머. 해먹게고요. 음식 해먹었을 땐 맛있게 되면 행복하죠. 먹방을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행복감.
이건 웬만하면 야채를 많이 넣으시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당근 씹히는 맛과 그 당근이 좀 딱딱하니까요. 씹히는 맛과 그 양파, 옥수수도 그렇지만 그 씹는 맛이 되게 맛있어요. 치즈 바닥에 치즈가 지금 많이 깔렸어요. 그래서 치즈가 조금 타가지고 밑에가 되게 탄 맛은 많이 안 나요. 시큼한데 치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당근 싫어요? 밑에 치즈가 약간 눌러붙었어요. 뚜런이 어서오세요. 치즈 구둣가 걱정. 지금도 충분히 따뜻해요. 뜨거워, 뜨거워. 그리고 좀 한다 싶으면 좀 섞어가지고 좀 데워도 돼요. 아, 옛날에 먹었던 그거. 생크림에 계란 하는 거 뭐였죠, 그거? 계란 한 판 먹었던 거? 되겠던 거? 그거 한번 해 먹을까도 생각 중인데. 오믈렛 아닌데? 오믈렛 맞아요? 스크램블. 우리 소고기 사장님. 그래, 스크램블이지, 스크램블. 식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스크램블. 스크램블 또 며칠 전에 한번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님이 팬클럽 100개를 해까님 100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종가 김치 좋아요. 어미님 종가 김치 목주현님도 어서오세요. 아, 숟가락 조금 큰 거예요. 조금 큰 거예요. 아, 행복한 아이님 감사합니다. 아, 종갓김치 다 온 겁니다. 제가 아직 김치는 못 담가요. 최유진이 오셨네. 중간에 지금 치즈가 그득그득 있어가지고요. 뭐 위에 굳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치즈밥? 희령자님도 작았고, 10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욕심을 또 부려가지고 양이 좀 많네요. 뭐 질리기 전까지는 먹는 것으로. 희니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김치맛 어때요? 김치맛 괜찮죠?
사먹는 김치 맛이에요, 딱. 맛있는데요? 무슨 점이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김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산데 적당히 익었어요. 리드님 안녕하세요. 반찬 입고 있었어. 아, 디자 디디오님 50개 또 감사합니다. 바지락 조식은 너무 쫄깃쫄깃해서 맛있어요. 어머! 뭐야, 씹었어. 국물은 정말 이거는 소주 없이 먹으면 안 되는 국물이긴 한데. 우와. 오빠가 지금 집이 없으세요. 외출 중이세요. CJ 고메 함박 스테이크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그래요? 스테이크 나온 거야? 그냥 구워서 먹는 거? 반찬이랑 먹어봐야겠네. 한 컵만 테이크아웃 오시겠죠? 한 컵만 테이크아웃? 카라멜이야. 라미짱님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고 순대 과자를 사왔습니다. 그거 파는 곳 흔치 않은데요? 그거 망어시장에 저번에 팔았다가 한번 또 먹고 싶어서 한번 갔었는데 최근에 저번에 갔을 땐 없더라고요. 내가 빨리 먹을 수 없는 요것은 빨리 먹을 수 없는 양입니다. 그리고 뜨거움 지금은 조금 그나마 이제 살짝 미지근 따뜻한 정도? 아 맞다 깜빡했어. 아 여기 김가루 넣어야 맛있는데. 아 김가루 깜빡했네요. 응? 오늘은 밥인데 콜라 드시네요. 치즈가 혹시나 느끼할까봐요.
네, 느끼할까봐 오늘은 콜라로 선택했습니다. 좋다. 아, 지금 뿌리면 안 돼요. 볶을 때 볶아야 돼요. 볶을 때 뿌려야죠. 지금은 생김을 먹는 거야. 지금 이게 배려? 한 50? 아, 김가루 말하려다가 늦게 말을 혼날까봐 그냥 있었어요? 혼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이 혼나봐야 이제 적응도 되고. 수박인 5개도 감사합니다. 아, 비기님 해서 드셔보셨나보네. 막판은 좀 느꼈어요? 많이 먹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스가 어느 정도 매콤하느냐, 아니면 그냥 많이 맵지 않느냐. 소스가 살짝 매워야 질리지 않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을 그만 먹으라니요? 지금 이제 반 먹었는데? 여기 중간 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중간 면. 중간중간에 치즈 다 보이시죠? 중간중간 면. 중간, 지금 무게가, 그래서 진짜 무거워요. 이게 치즈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허우, 무겁습니다. 아, 차이님, 교대 청소 화이팅입니다. 밥 두께가 좀 두껍죠. 치즈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치즈가. 밥은 뭐 그냥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저 김치 잘 먹는다니까요. 쭈다유주님 한 개 또 감사합니다. 모짜렐라 한 번 다 안 들어갔어요. 좀 남았어요. 이게 몇 킬로 짜리인데 설마. 1킬로 짜리인데요? 아, 이제 좀 조금 뜨거운 게 없어서 살 것 같아요. 아, 우리 오만둥이를 먹어야 되는데 좀 식히죠. 오만둥이 너무 뜨거우면, 너무 뜨거울 때 터뜨리면 입안이 다 데어요. 오만둥이 ASMR 하고 싶은 오만둥이. 오만둥이 다 씹어 드시나요? 이게 지금 너무 커가지고요, 다 껍질 못 먹을 것 같아요. 요거는 씹어서 그냥 버리는 것으로. 요거지.
맛있어. 예, 우먼둥이 너무 질겨서 다 못 먹겠어요. 미더덕은 되게 부드러워서 껍질까지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더덕은 약간 비싼 거. 우먼둥이 좀 싸요. 미더덕 화상주의 오만둥이는 미더덕 사촌격? 그렇게 왜 쌀까요? 뭔가 양식이 미더덕 양식이 안 되나? 엄청 그리셨나요? 네. 오늘도 눈썹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 눈썹을 살짝 그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안 하얗거든요. 조명을 틀어서 그런가 눈썹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을 조금만 그리는 것으로. 평소에는 안 그리고 다녀요. 평소에는 너무 진해, 시커멓게 진해 보이면 인상도 강해 보이고 약간 좀 너무 남자처럼 봐야 된 보여준다 그래서 되게 남자처럼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검은 눈썹 별로 안 좋아요. 새콤만세님 아닙니다. 채팅은 타임. 채팅은 보인 대로 있습니다. 호텔 디저트 뷔페요? 옛날에 약간 그런 데인가요? 아, 주도권이 없었으니까 딸기 뷔페 막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니양콩님 50개도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혼자 먹을 때 쓸쓸한 적이 없나요? 저 밥 먹을 때 쓸쓸해 본 적은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즐겁게 먹는 것인데 밥 먹을 때 혼자 먹는다고 저는 쓸쓸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신도림 쉐라톤에서 요즘 디저트 뷔페예요. 뭐뭐 있는 거예요? 디저트 뷔페는 빵 있을 거고 과일 있을 거고 케이크 같은 거 있을 거고 특별히 다 특별한 게 있어요? 아, 무화과 위드 디저트, 요즘엔. 무화과철이니까요. 맛있겠다. 이따가 먹는 일본 과자는 뭔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설명 받은 게 아니라서 확실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후식 때 뵈요. 일본 여행장 간식 공부. 아, 일본에 가서 어쨌든 과자라든가 약간 그런 거 사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음 와가지고 하긴 일본 먹방하는 일본 방송 일본 가서 방송하는데
다음 날까지 서울 와서 일본 음식 방송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뭔가 사올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뭔가 사와야죠. 내일 쉬어서 통돼지 보쌈 해먹으려고요. 민들아 그걸 약간 담백한 맛은 담백한 맛으로 먹기보다는 촉촉하고 쫄깃한 맛으로 먹는 겁니다. 약간 고소한 맛? 엄청 사실 것 같은데. 캐리어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나? 둘이 하나를 더 갖고 와야 되나? 매니저 있으면 어떤 느낌인가요? 매니저 있으면 어떤 느낌인가요? 실상에서는 실상하라서 매니저는 없어요. 아, 미애는 친동생 같은 아이죠. 어, 진짜? 네이버에 통돼지 보쌈 치니까 언니 영상 나, 아, 약간 유튜브로 나오는 거죠? 유튜브 영상 뜨는 거죠? 예, 비비고 마트에 샀습니다. 저 마트에서. 옷은 버리고, 가서 옷은 버리고, 간식 채워갖고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본 가자 스폰인가요? 스폰이라 할 수 있죠. 팬분께서 주셔가지고요 선물해드립니다. 일본 날씨는 어떨까요? 11월 10 며칠이니까 춥겠죠? 눈도 왔으면 좋겠다. 쫄다리? 쫄다리는 처음 듣는데요? 제가 일본에 겨울에 가려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소원이라기보다는 진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노천탕. 그러니까 눈 오는 왜 진짜 좀 괜찮은 호텔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데 가면은 노천, 그러니까 방마다 노천탕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란다든 어디든 나가면 따뜻한 온천물이 있고 앞에를 보면 자연 아무도 없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이 착 펼쳐지고 눈이 쌓여 있고 이런 데에서 따뜻한 물에 담가서 이렇게 있는 노천탕. 응? 제가 그거 죽기 전에 꼭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삿포로 가야 돼요? 록탕? 김이 모랑모랑한 온천에서. 거기서 술 한잔 얘기. 와인은 몰라 맛없어. 자몽이 스리려도 이렇게 한잔하면서 노천 한턴이에요. 혼자서 친구랑 부끄러워. 혼자 사는 것으로. 친구랑은 대중모욕탕 가본 적이 없어요. 자랑스럽다 님이 또 50개 팬클럽을 감사합니다. 드론 몰카라. 맛있어. 밥이 뜨거워갖고 중간 밥은 아직도 뜨거워요. 니양콩님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니양콩님 50개 또 감사드립니다. 쭈다이어트님도 아까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일본 가시면 숙소에서 필름 먹방도 한번 해주세요. 일단 다 보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맛집을 완전히 투하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점점 조금씩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씩 짜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짭짤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조금씩 위에 치즈는 굳어가고 있네. 그 말은 들었어요. 편의점 계란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다고. 일본에 가면 편의점부터 들린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매운 양비 양념갈비 소스는 만드는 게 아니라 사왔어요. 파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누구랑 가시나요? 미애랑 그리고 아는 언니 한 명 같이 해가지고 세 명 갑니다. 세 명이서 가고 민영민영님하고 민영민영 친구분이 또 계셔가지고 같이 투어 같이 하기로 했어요. 나나라면이 어서오세요. 날짜는 정해졌어요. 11월 비행기표 끊어놨어요. 11월 12, 13, 14, 15 일월화수예요. 일월화수 일본 먹방은 월화를 할 생각이고요. 일요일하고 수요일은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같이 즐기는 시간으로 가질까 합니다. 네, 그거 공부도 해야 돼요, 이게. 거기 가서 장소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인터넷은 또 어떻게 써야 하면 뭘 가져와서 해야 될지 그거 공부해야 돼요. 해외에서는 한 번도 안 들어봐갖고요. 아, 대만을 틀긴 했는데 대만이 다를 수 있으니까. 밥은 몇 그램인가요? 밥 몇 그램? 그램 수는 잘 안 따집니다. 응? 그램은 그냥 뭐 고기만 약간 고기 먹을 때만 약간 해외 야방이라니요. 요런이 다 컸다. 그래요? 그러다가 야방 망치면 에휴 그럴 줄 알았다 이런거지 뭐. 팬님은 손이 크신가봐요. 네, 손이 좀 큽니다. 더 크자. 아, 더 크지 말자. 향대리에님 한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해외 인터넷은 햇 연님 오셨네요. 어머, 우리 연님 연님 100개를 또 감사합니다. 해외는 인터넷 속도가 진짜 진짜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슬퍼요. 아, 걱정되네. 아, 걱정되네. 우리 연님 감사합니다. 틀렸다. 왜 얘기 안 해줘요? 시뻘건 게 묻었네, 세상에. 저 찍었죠? 밥 먹고 몸무게를 재현님들? 밥 먹고 몸무게 재본 적은 없는데요, 한 번도? 바지락 해감은 소금물이 한 시간 정도만 담가 놓으셔도 충분하죠.
아, 좋다 형님 감사합니다. 퐁퐁 찌르 해놓으면 아 그리고 은근히 또 살짝 매워가지고 은평구 주민님 되게 또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는 많이 안 매웠는데 나중에 먹으면 먹을수록 매울까 음식들이 찾아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매운 거 그냥 막 매콤한 거를 그냥 계속 많이 먹으면 매운 것 같아요. 처음에 조금 먹었을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계속 먹으니까 매운 게 계속 돌아요. 언니 뼈 있는 닭발도 드시나요? 숟가락 오늘 좀 답답해가지고 큰 거 쓰고 있습니다. 그쵸? 식으면 좀 맵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식으니까 좀 맵는 것 같아요. 뼈의 닭발은 잘 안 먹는 편이에요. 발라먹기 너무 귀찮아요. 발라먹기 너무 귀찮아요. 언니 배 안 부르신가요? 한 60 정도? 차고 있어요? 뭔 소리야? 오 짜졌다 이제. 오 짜졌어요. 여기다가 그냥 생수 조금 더 넣고 끓여도 괜찮아요. 이거는 계속 끓이는 물로 먹으면 되니까. 나나자매님이 50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밥이 안 주는 느낌 들어요? 이렇게 보면 다를걸요? 이렇게 보면 다른 느낌일걸요 또? 언니 안녕하세요. 7개 안녕하세요 언니 7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다른 느낌이죠. 두께가 좀 두껍죠.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왜 자꾸 소리가 나지? 국물이 떨어뜨려서 그렇구나. 이동이 오셨으니까 이동이 이제 며칠 동안 안 보이실 거예요. 편집판이라고 바쁘다고 자기 전문이야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 제로나니 한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절대 아니야 님도 10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일본 가면 뭘 제일 드시고 싶으신가요? 전 초밥이요. 진짜 제대로 된 초밥이요. 아, 승리 SG님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여행 한번 갔다 왔잖아요. 홋카이도 가봤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초밥집 가본 적이 없어요. 다 단체로 밥을 먹고 관광 같이 가는 거였어가지고요. 이게 막 1인 이렇게 막 진짜 테이블 몇 개 없는 정말 동네 맛있는 초밥집 같은 데 있잖아요. 막 그런 데 가보고 싶긴 해요. 아 치즈는 중간에도 있고 뭐 뒤에 맨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막 있습니다. 아 콜라입니다 콜라. 고독한 미식가 잔마이스식. 아 신선이가 오늘은 어머 어 아이고 아이고 집으로 들어갔네 신선이. 초밥 진짜 맛있어요? 회가 살살 녹아요? 궁금하네.
얼음이 녹아서 콜라가 싱겁겠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싱거울 때쯤에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한 번에 저렇게 많이 먹으면 자체가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는 언니가 당뇨병 이거 하는 게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밥도 먹고 뭐 마카롱도 한 막 몇십 개 먹고 당뇨를 재봤거든요. 밥 먹은 다음에 재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침 공복 당뇨 한번 공복에 한번 재보는 게 중요하고 밥 먹은 식후 다음에 다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봤거든요. 정상 올라왔어요. 120이 넘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107이었나? 100 초반대였어요. 식후 2시간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때 거기서 당뇨를 한 4번 재본 것 같은데 밥 먹고 2시간 후에 자기 전에 그리고 자고 일어난 후에 이렇게도 재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당뇨가 있으세요. 그래서 단 걸 다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저 막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짜증난 거. 방송 힘드실 때 없으신가요? 그럼요. 있긴 있죠. 맞아요. 방송하고 설거지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하루 종일 메뉴 생각할 때. 방송 중에 눈썹 그리라 할 때. 아니 눈썹을 그리라고 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냥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눈썹 때문에 먹방 집중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어제 그렸었죠. 괜히 님들만 욕먹겠네요? 죄송해요.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딱 봤는데 눈썹이 없어. 눈썹 왜 미셨어요? 그렇게 다 물어보시니까 제 잘못이죠. 다 제 잘못입니다. 눈썹을 실제로 보는 것과 카메라에 보는 것을 그 갭 차이를 못하고 그냥 방송을 했다가 50만원 덕에 메뉴가 최고인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메뉴만 생각하고 있답니다. 진짜로 다른 것도 신경 쓴 것도 많긴 하지만 정말 뭘 하든 테레일 보든 씻든 친구랑 같이 있든 뭘 하든 항상 뭐 찾고 있고 메뉴 찾고 있고 어떤 건 어떤 게 좋을까 정말 생각. 친구 만나면 하는 말이 오늘은 뭐 먹냐. 그리고 맨날 이제는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겹쳐서도 안 되고 좀 너무 겹쳐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생각 중이죠. 짜장 떡볶이라. 제가 의외로 짜장 떡볶이를 좀 질려서 못 먹더라고요. 짜장면은 좀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짜장 떡볶이를 한번 해먹은 적이 있거든요. 의외로 많이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장 떡볶이는 1인분, 2인분 정도 이게 약간 사이드 메뉴로 먹어야겠다 그 생각 중입니다. 그죠? 의외로 금방 질려요. 그렇더라고요. 희한해요. 짜장면은 별로 많이 안 질리는데요. 만드니 우렁이 쌈밥. 우렁이 쌈밥 저 했죠? 저번에? 강냉장으로 해서. 노브랜드에서 간장 떡볶이 팔아요? 맛있어요? 노브랜드는 진짜 거의 맛있는 것 같아요.
크다 크다. 조개구이요? 조개구이를 여기서 해먹기 좀 힘들 것 같아요. 0619님 50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치즈바 다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조금 질리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때 나와서 충격적이었어요? 아, 급식 때 오만둥이 나왔어요? 이건 급식에 오만둥이 나왔다고요? 어, 쉽지 않은 선택인데? 학생들이 이거 잘 안 먹잖아요? 어제 튀김도 한 종류 하실까 했는데 느끼해서 빼신 건가요 언니? 아니요, 원래는 지금도 꺼내놨어요. 그 해시브라운 먹으려고 꺼내놨었는데 이거 좀 그 준비하느라고 튀김은 포기했습니다.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 어, 그것도 해먹고 싶었었어요. 홍어는 제가 못 먹습니다. 홍어. 구디밤사님 어서오세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옛날부터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거 씹는 맛이 좋았어. 근데 좀 징그럽긴 하다. 원래 오만둥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징그러웠나? 되게 묵직하네. 아니 요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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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난히 좀 징그러웠어요 방금. 요놈이 벌써 11시 20분이네. 아, 제가 징그러운 걸 보는 것도 좋아해요. 약간 즐기는 편인데. 아, 징그러워. 계속 보기. 더 자세히 보기. 막, 열어보기. 이런 거.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건데 뭐. 아, 치즈 굽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제 그만 먹읍시다. 한 숟갈 정도 먹고. 교촌 신메뉴는 아직 방송에서는 안 먹었습니다. 남은 거나 버리나요? 아니요? 이거는 이 정도면은 아침으로 훌륭하죠. 이거 다시 살짝 구우면은 치즈에 더 들어서 맛있잖아요? 아, 깐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러 이게 가까운 건. 치즈가 얼마 들어갔는데 여기. 별로 맛이 없었나봐요. 맛이 없던 게 아니라 요 정도 먹으면 질릴만 하죠 사람이라면. 방종 후 청소하다 드시지 마소서. 와씨 소름. 어떻게 알았어? 이제 근 2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실만, 아이고, 인사해야겠구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식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후식 때 봬요.